이게 차값이 얼마예요? 그 옵션까지 넣어가지고 8천... 오씨 얘는 딱딱한 거예요 그냥. 딱딱하기만 한데? 딱딱하기만 한 거예요. 킷 도와줘. 안녕하세요, 장용석입니다. 오늘은 모델 3,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차량에 시승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 이게 당길 필요가 없었구나. 이거 누르고 이렇게 잡아당겨.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당겨야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계속 꾹 누르면 이게 튀어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거 아... 이게 프레임리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여기다가 이 카메라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뷰 이걸 쓰려면 프레임리스를 쓸 수밖에 없어. 아, 그래서 다른 차들 어디 있었지? 백미러에 있지 않나? 얘는 그게 그거죠. 그게 없네. 이제 저기 자율주행용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아, 저기 있는 게 맞죠. 여기도 있고. 빨간색 이게 선이 밑에 하나 더 있는 게 퍼포먼스. 빨간색 선이 있으면 퍼포먼스. 퍼포먼스. 이게 없고 듀얼 모터만 있으면 롱레인지.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스탠다드. 스탠다드. 스탠다드는 후륜. 아, 후륜. 얘는 그러면 사륜. 얘는 사륜이죠. 아, 앞뒤로 모터가 달려서. 아, 그래서 출력이 다른 거구나. 휠은 제가 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휠.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보조 휠 원래 이게 20인치거든요. 퍼포먼스는. 근데 20인치 타이어가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19인치로 다운하면서. 정품 맞아요? 그 비밀입니다. 되게 심플하고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게 맞아요. 만들어 놓은 거네요, 이거. 모형 헬리콥터. 맞아요, 드론. 파킹? 그렇죠. 똑같네, 벤츠랑. 근데 옷이 풀어주고 있는. 그러면 굳이. 드라이브. 이 소리는 후진을 할 때. 그렇죠. 사람들. 오. 파킹하면 이제 내리라고. 아, 파킹하면 꺼지라고. 이 다이얼은 정말 이거 인체공학적이다 이거. 좋아요. 이거 쓰고 나서 제가 이 모델보다 좋은 모델 X 타봤는데 후지더라고요. 이게 훌라요. 그래서 요번에 네. 새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는 이런 형태로 나와. 새로 와 이거 언어 인식이 왜 이렇게 잘 돼 이거? 원래 그래요. 시리보다 난데? 아니 시리는 병신이죠. 아, 이게 뒷유리까지 통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이게 천장과 그냥 뒷유리로 그냥 일체형 라인으로 가네. 좋은데 약간 이제 썬팅하는데 조금 애로사항 있는 게 여기까지는 어둡게 돼 있고 여기만 썬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아, 다들 고민이 있죠. 아, 그러네. 그러면 통으로 다 한 거예요, 이거? 이거는 통으로 다 했어요. 해놨더니 뭐 여름에 그렇게 안 뜨겁고 좋더라고. 아, 얘는 이게 가리개가 없구나. 가리개 따로 사야 됩니다. 모든 게 차주가 꾸며야 됩니다. 아, 이거 아, 소프트 도어라고 안 되네. 에이, 비싼 차들 안 타나. 프락셀 한번 할 겁니다. 잠깐만. 이거? 오, 씨. 오호호! 오우씨! 그냥 100이 그냥 나오네? 아이, 3000대라니까. 죽이죠. 와, 이건 뭐. 이거 한 서너 번 하잖아요? 멀미나요. 그래서 잘 못해요. 나이 들었나봐, 씨. 아, 이거. 할 말을 잃어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제가 샀을 때 보조금 받아가지고 7천만 원짜리 차였어요. 그러니까
오토 드라이브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쵸, 예. 근데 7천만 원짜리 차가 3초대를 찍는 거예요. 3초 초반대를 찍는 거예요. 3초 초반대 차를 찍으려면 최소 1억 5천 이상 가야 되거든요. 1억 5천도. 그치, 1억 5천은 줘야지. 최소 1억 5천 줘야 되죠. 최소. 뭐, 더 하려면 뭐 더 써야 되지. 그러니까, 가성비는 되게 좋아요. 가성비는 되게 좋은데, 사람들이 급급하고 또 비교를 하는 거죠. 야, 씨, 급급의 차는 뭐, 안에 뭐 가죽이 어떻고, 뭐 어떻고, 마감이 어떻고, 이러는데. 아니, 그러면 그 돈 내고 그걸 사든가. 아니, 그건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 뭐, 급급이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가격대로 비교해. 그냥 이 차의 가격으로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고, 뭐 그렇게 비교해야지. 그거 아니 가격이 7천만 원이다. 7천만 원인데 나는 좀 럭셔리한 게 좋고 마감 잘 된 게 좋으면 이 차 사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면 안 되고 나는 좀 주행 거리도 많고 뭐 그리고 전기차 써가지고 전기로 해가지고 뭐 유지비도 좀 아끼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이 차를 쓰는 게 맞죠. 오우씨. 오. 얘는 오토바이보다 빨라요. 오토바이보다 빠르겠어, 지금 보니까. 오토바이보다 빨라요. 와, 진짜 몇 번 하면 멀미 나겠는데, 이거? 네,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 장이 아직 제 위치에 안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기차가 또 차박하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뭐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개솔린 계속되고 디젤 계속돼가지고 매연 발생하고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히터를 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얘는 그냥 매연도 발생 안 하고 그냥 전기 배터리만 소진하면서 히터 켜고 그렇게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1박 하면 뭐 한 30-40% 정도 배터리 사용량을 소진한다고는 하는데 30-40% 뭐 그래도 뭐 괜찮겠죠. 저는 뭐 게을러서 차박은 안 하지만 차박? 난 난장 까는 것 같아서. 나이 들었으면 돈 내고 좋은 데 가서 놀아야지. 아, 이게 배터리 상태가 나오는구나. 배터리 상태가 나오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배터리 상태에서 일부러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는 이거를 에너지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제가 HUD를 저기 달아놨잖아요. 아. 저기서 70%가 나오니까 거리로 이렇게. 어, 저게 어떻게 나오죠? 저기 OBD 같은 거를 OBD는 없어요. 얘는 OBD는 없는데 그 중간에 센 시그널을 이제 바이패싱 해가지고 한번 커팅 해가지고 저기서 보여주는 거 중국산. 저는 이 승차감이 별로 안 좋거든요. 이게. 딱딱한데 딱딱한 거는 괜찮아요. 근데 딱딱한 건 괜찮은데 너무 딱딱. 딱한 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잔진동 같은 게 와, 잔진동이 다 들어오네. 예, 많이 못 걸러져요. 그래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BMW들이 딱딱하잖아요. 그거랑은 좀 다른 느낌 같은데? 그거랑은 좀 다르죠. 그거는 좀 고급스러운 딱딱함이고 그치. 얘는 딱딱한 거예요. 그냥. 딱딱하기만 한데? 딱딱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국내에서는 풀셀프 드라이빙이 크게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조만간에 이제 그 풀셀프 드라이빙 한국에도 이제 시작하면 난리 날 거예요. 진짜 그 전에 주식 좀 사놔야 되는데 작년에 이 차를 안 사고 주식을 샀었으면 지금 아 이거 화물차랑 화물차 오토바이도 다 따로따로 다 사람도 다 별도로 구분을 나오고 하고 있네.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다를 안 쓰거든요. 그래, 라이다 안 쓴다. 라이다를 안 쓰는 그 뭐 앨런이 하는 이야기는 라이다를 쓰려면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결국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운전하는 거는 우리도 카메라 두 개 가지고 거리 측정하고 그리고 CPU가 판단해 가지고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얘는 우리보다 많잖아요. 전후 좌우 다 보고 있고 그리고 라이다는 없는 대신에 레이더 가지고도 또 거리 측정도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저는 앨런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라이다를 써가지고 좀 더 뭐 디테일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라이다만 갖고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라이다만 갖고도 안 되죠. 어차피. 어차피 또 먼 거리는 라이다가 못하니까 카메라 가지고 해야 될 거잖아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타이어 소리만 나네. 그렇죠. 이게 내연기관 차들은 네. 엔진 소음과 막 그런 거에 묻혀가지고 타이어 소리가 그렇게 예민하게 안 들리는데 얘는 좀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얘는... 음악 안 틀면 이거는 좀 답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타이어 소리가 유난히 그러니까 원래 다른 차들도 다 나는 소리인데 이게 엔진 소리에 묻혀서 못 들었을 뿐인데 이제 이 좌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오토파일럿 할 때 쓰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야씨 카메라 있는데 왜 이거 안 보여주냐 지랄지랄 하니까 만들어 줄게 이러더니 떡 넣어줬거든요. 이제 또 그냥 프로그램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또 이제 사람들이 지랄하는 게 야 위에서 보는 어라운드 뷰 왜 안 해줘 카메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그건 좀 시간 걸릴 거야 이랬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카메라인데 화질도 되게 좋네.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이것만 보이고 내려가 이런 식으로 주변에 지나가는 차들도 다 그래서 뭐 좀 뒤 백미러 안 보고 이것만 봐도 괜찮을 정도? 그러네. 네. 이 정도면 근데 백미러는 뭐 어차피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 저쪽은 봐야 되긴 한데 뭐 같이 이렇게 뽑는 거죠. 룸미러 말하는 거죠. 룸미러 같은 아, 경우 룸미러보다는 이게 룸미러 근데 되게 희한하게 생겼다. 좀 작죠. 작은데 뭐 볼 건 다 보여요. 아니, 테두리가 없는 게 되게 예쁜데 나는? 이거는 요즘 추세죠. 신차를 많이 안 타보셔가지고 오래된 차만 타가지고 오래된 차만 타니까 이게 신기한데 요즘 여기서 영상도 나와요. 오씨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제로백을 해드릴게. 제로백을 이게 뭐 M5를 가져와도 이 느낌이 안 나오는데 M5가 아... 아니라 뭐야 뭐 람보를 갖다 놔도 이 느낌이 안 나는데 아 제가 얼마 전에 저기 람보르기니 우루스 있잖아요. 우루스 네. 찍는 영상을 제 차 가지고 이렇게 좀 찍는 걸 도와드렸거든요. 저기 아는 형한테 둘이 동시에 딱 밟았는데 못 쫓아와요. 못 쫓아와요. 약간 그러니까 걔 또 3점 몇초 때인데 얘가 3.4초인가 이렇게 적혀있는데 실제는 제로백은 조금 더 빨라요. 이 내연기관의 그런 가속 성능과는 다르죠.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모델3 얘는 퍼포먼스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롱레인지 끝만 가더라도 걔가 4초대거든요. 4초? 네. 4초대예요. 이게 몇 초대예요? 3초대. 3초 초반대. 그러니까 4초대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옛날에 슈퍼카가 4초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뭐 다 3초대.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인데 그 정도 급인 거예요. 그래서 가속 순간 가속하고 제로백은 뭐 괜찮은데 얘가 떨어지는 거는 이제 고속 주행 때 재가속하는 거는 내연기관 좋은 차들 이제 CC가 깡패잖아요. 그 속도 때는 그 CC는 못 쫓아가는데. 해외 영상 같은 거 보면 드래그 하잖아요. 그러면 초반에는 얘가 푹 치고 나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100km 넘어가서 200km 가까이 갈 때는 나를 잡히죠. 그때는 그때 가속은 조금 이제 내연기관한테는 아직 떨어져요. 왜냐면 얘는 미션이 없잖아요. 그치 그치 미션이 없죠. 그러니까 고속 주행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아요. 뭐 다들 이제 야 오토파일럿 뭐 오토크루즈 테슬라 것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토크루즈 기능은 기본에 들어간 거는 비슷해요. 이제 앞차 따라가고 차선 따라가고 이런 건 비슷한데 풀 셀프 드라이빙을 옵션이 비싸긴 한데 넣으면 추후에 나오는 진짜 그 자율 주행하고 그리고 업데이트가 이제 되는 거죠. 되는 거고 그리고 참 지금 현재로서는 차 밖에서 이제 무선으로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게 주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골프장 같은 데 가서 이제 주차장 내에서는 이제 제가 앱으로 누르면 지가 알아서 차를 빼가지고 제가 있는 위치 근처까지 와요. 와우. 네, 실제 키트, 도로에서는 키트인데? 네? 키트 그쵸 키트 도와줘 이건데 키트 도와줘 이러면 다 보는 건데 근데 아직은 약간은 어리버리하긴 한데 그것도 개선되고 있고 보통 오토파일럿 다른 회사 차들 같은 경우는 차선 변경을 하려면 오토파일럿을 풀고 이렇게 가서 아 풀고 깜빡이를 넣고 차선 변경을 하고
다시 이제 오토파일럿에 이렇게 딱 켜잖아요.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이 이제 오토파일럿 중에 깜빡이만 넣으면 지가 이제 거리 계산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다 싶으면 들어가서 차선 변경. 아, 지가 들어가요? 들어가죠. 근데 지금은 여기는 안 되는 거는 실선이라서. 아, 실선이니까. 실선은 안 하고 저기 앞에 가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그러면 차선 변경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도 혼자서 고속도로에 가 가지고 오토파일럿을 키잖아요. 그러면 지가 앞에 차가 이렇게 느리게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깜빡이 놓고 변경해가지고 추월하고 다시 주행 차선으로 볼게요. 추월 차선. 그럼 진짜 오토파일럿인데? 아, 근데 아직 모자라요. 그러니까 아니 모자라도. 모자라도 뭐 그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 만한. 붙여도 될 만한 수준인데 해외에서는 또 그거 가지고 또 말이 많죠. 이게 왜 오토파일럿이냐? 아직 레벨 2밖에 안 되는데.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긴 한데. 할 말이 없죠, 뭐. 근데 그 정도 기능이면 어쨌든 운전자가 훨씬 피로도가 적어지고. 뭐 제가 그래서 여주에서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고 이렇게 할 때 그 기능의 혜택을 엄청 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부산 내려가는 것도 제가 집 본가가 부산인데 부산 내려가는 것도 얘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올려가지고 예, 오토파일럿 켜놓고 이제. 그냥 전방 주시하면서 뭐 만약에 사태에만 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자면은 안 되는 거고. 아, 그거는 좀 오버죠. 뭐. 솔직히 좀 졸리긴 한데 졸리면 또 들어가서 또 그치. 쉬었다 갔는데 쉬었다 간다는 게 좀 말이 참 좋은데 잠깐 쉬었다가 잠 좀 눈 좀 붙이고 이렇게 가는데 휴게소에서 많이 들어본 대사인데 많이 쳐본 대사기도 한데 미래가 왔습니다. 미래가. 그러네. 아니 나는 지금 이제 운전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남양주랑 하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냥 운전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사이에 전화를 엄청 받고 문자를 엄청 받고 그렇죠. 카톡도 받는다 말이야. 네. 근데 사실 그런 딴짓을 안 할 수가 없어. 그 운전을 하는 동안 그 사람들이 나를 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전화 오면 또 받아야죠. 안 받으면 요즘 또 그러잖아요. 이 새끼 배불렀네. 씨 유튜브 하면서 좀 잘 나가더니 이제 전화도 안 받네. 이럴 거 아니야.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지금 차선 변경을 해볼게요. 깜빡이만 켰어요. 오! 일부러 손을 놓은 거예요. 그냥 보여드리려고. 근데 원래는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돼요. 들어가네.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운전자가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저보다 나아요. 저보다 더 스무드하게. 아, 근데 계기판이 오는 게 좀 어색하긴 하네 앞쪽에. 앞쪽에. 아니 근데. 근데 시행성이 좋아. 볼 일이 없어요. 솔직히. 대부분의 운전은 시내 주행에서 대부분의 운전은 그냥 시내 주행할 때는. 그냥 앞에 보면서 가면 되고 저기 HUD 하나만 있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그치. 뭐 고속화도로 같은데 올라가면 대부분 전 다 오토파일럿 키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 솔직히 이걸 볼 일이 없어요. 사실 딴 걸 더 많이 보긴 하죠. 거기에다가 이 계기판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항상 볼록 튀어나오니까. 예, 이게 시야가 가리잖아요. 운전자의 시야를 항상 가려주는데 예. 요거는 꼭 조수석에 탄 느낌으로. 운전을 할 수가 있네. 제법 이게 잘 보여요. 잘 보여서 좋고. 이게 차값이 얼마예요? 제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샀었을 때 이게 다 해가지고 옵션까지 넣어가지고 8,100만 원인가? 8,000 얼마였어? 8,300인가 그랬을 거고 거기다가 이제 뭐냐 그 지원금 전기차 지원금. 그거 1,300 정도 받아가지고 차값만 한 7,000 정도 들어갔고 초기 비용 2,000 내고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이제 자동차 대출 받아가지고 10년짜리로 했거든요. 은행 거네. 그쵸. 저 앞에까지는 제 거고 요 뒤에는 은행 거고 조금씩 제 거가 되고 있는데 앞에가 은행 거 아니에요? 제 맘이에요. 그래서 아니지, 얘는 엔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 배터리의 가격이 상당하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뭐 지금 한 달에 한 40 몇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E350 W21 탈 때 한 달에 들어가는 기름값이 50만 원 이상이에요. 그치.
차 바꾸고 그 기름값 가지고 차 할부금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꿔야지.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단독주택 사니까 충전도 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많고 그럴 거예요. 내가 전기차를 되게 갖고 싶었던 이유가 나는 어차피 산업용 전기가 가게에 널리고 널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 충전을 안 하고 네. 출근을 해서 가게에서 충전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장님은 하셔야 되는데 또 약간의 또 단점이 집에서도 충전이 가능해야지 조금 이제 좀 장점이 덜 불안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사무실에서만 충전하셔도 된다라고 하면 뭐 괜찮죠. 아니 내연기관 차가 또 있으니까. 그렇죠. 뭐. 차 몇 대 계시죠? 몇 대 갖고 계시죠? 지금? 6대. 46, 24. 24에 바퀴가 24개에다가 오토바이 바퀴 4개 더하면 28개가 있네, 바퀴가. 야,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차는 만든 새는 썩었어요, 솔직히. 그치, 그치. 뭐, 마감이라든지 이런 단차라든지 이런 건 썩었는데 저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편하게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으로만 생각. 이동수단. 네, 난 딱 그걸 원하는 거죠. 이것만큼 뭐 괜찮은 차도 없어요, 또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정차해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그렇죠, 정차해 놓은 상태. 키는 어떻게? 키 없어요. 아니, 키가 이게 키예요. 응? 이게 키예요. 핸드폰이? 네, 핸드폰에 앱이 있나 봐요. 테슬라 앱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실내 온도 조절 같은 경우도 출발하기 전 한 5분 전에 이거 켜놓으면 히터 빠방하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제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리고 절대 와이프분한테 입 깔아주면 큰일 나요. 경적도 올릴 수 있고 헤드라이트도 할 수 있고 뭐 트렁크 다 열 수 있고 뭐 발렛 모드 하면 이제 저런 것들 안 열리고 발렛만 속도 제한하고 감시 모드 해놓으면 아까 봤던 카메라들이 다 녹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툭 받거나 뭐 차에 충격이 가면 얘한테 알람이 와. 여기에도 카메라가 있는. 네 있죠. 이거는 이제. 얘네들이 테슬라 엘런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모델3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을 내가 하고 집에 가서 충전을 시켜가지고 충전이 다 되면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니는 택시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 미리 박아놓은 거구나. 미리 박아놓은 거죠. 그래서 내부에 이제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뭐 타가지고 또 나쁜 짓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으니까.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 감시용으로 달았는데 뭐 못 믿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사생활 또 다 받아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내가 여기서 뭐 사생활 받을 만한 행동이 뭐가 있을까? 젊었을 때나 하지 힘도 없어가지고 뭐. 아니 힘은 있는데 귀찮아 이거 뭐야?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 출발할 때 브레이크 밟고 후진 올리시면 그러니까. 돼요. 네. 아, 네. 아, 이 시동 소리가 없어서 처음엔 좀 어색하네. 많이 어색하죠. 이게 일부러 소리를 내는 거죠, 지금? 네, 지금 후진은 일부러 소리 내는 거예요. 저 차 들어오니까 보시면. 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 아니 못 나. 아니구나. 네. 어우 씨. 이 악셀의 감이 살살 하셔야 돼요 살살 네, 지금 초보 운전만 스포츠 모드라서 아까 느끼셨죠? 3초 오케이 고고 직진 아 특유의 전기 모터 소리 약간 들리죠 뭐 별도로 안 내도 들리는데 뭐지 저기 타이칸 같은 경우는 사운드도 일부러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소리 좋아하거든요 나는 저도 왠지 좀 사이버틱하고 맞아요 와 이게 회생제동이 있으니까 네. 이게 악셀을 잘 제어하면 브레이크도 필요 없는데 안 밟아요 잘 네. 그래서 사장님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얘는 브레이크도 거의 안 갈아요 회색도. 그러니까 안 갈을 것 같아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살짝 놓으면 제동이야 맞아요 여기 회생제동 표시가 되죠 초록색으로 나오는 게 저기 회생제동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으로 달리다가 딱 되면 저 초록색 바가 엄청 길게 나오죠 와우. 쏘세요. 오! 와! 와, 내가 밟았지만 놀란데? 저도 처음 차 사가지고 밟는 데까지 시간 되게 많이 걸렸거든요.
장점은 저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은 가속력 그리고 오토파일럿 운전 편안함 유지비 적게 드는 거 그게 세 가지 정도고 단점은 뭐 마감이라든지 감성이 떨어진다라든지 근데 그 정도 감성 떨어지는 거는 참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뭐 와. 다른 차를 살 생각을 못해요 마땅히 딴 거를 사볼까? 뭐 V8 좀 싼 거 이제 가마로 한번 사볼까? 생각하면 막 그 기름값, 타이어값 그리고 타이어값은 물론 얘도 들어가지만 기름값 그리고 세금, 보험료 아니 내 그냥 얘 사는 게 낫는데 그러면 이건 세금은 어떻게 계산돼요? 13만 원입니다 연간 전기차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연간? 연간 아 이거 뭐 선택지가 없는데? 가셔야겠죠? 테슬라로 렌트 하셔야겠죠? 오토파일럿은 밑으로 두 번이요? 네 아 그럼 이제 80km 속도를 업할 때는 얘로 해요? 그 올리면 돼요 이거를? 네 근데 지금 그 70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아 80 이상은 안 되고 좌측 깜빡이 한번 넣어보시죠 지금 이 차선 인식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안 넘어가요 지금 사용할 수 없네요 가끔가다 이런 시도하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점선인데 얘는 그 실선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변경을 안 할 것 같아요 아, 예. 아 네, 약간 불안하다 이거 처음 써서 불안하지 처음 있으면 말도 마요 나도 이게 오토파일럿 기능 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이 손발이 뭐가 어디다 움찔움찔해야 돼 이리고 발도 계속 브레이크 앞에 이렇게 놓고 있어 핸들 잡아야 돼요 근데 잡고 흔들어 줘야 돼요 핸들 지금 핸들 움직이라고 지금 안 잡고 있다고 지금 와 차선에 정확하게 중간으로 딱 하네 아 이거는 다른 메이커를 제가 안 타봐서 뭐라 말씀을 드리겠는데 타보신 분들이 차이점이 확실히 있다고 내가 핸들 잡으셔야 돼요. 빵. 자식 자꾸 주문을 하네. 아, 그거 안 잡고 있으면 난리 나니까. 축도를 그냥 그렇게 올리는구나. 그럼 이제 올라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얘가 살짝 줄일 거예요. 아, 그러네. 차트 진입하게. 네, 비켜주는 거죠. 사람인데. 나보단 안 돼, 요즘에 내가 운전하는 거 보면. 사장님 안 비켜주잖아요. 아니, 나 잘 비켜주는데 못 봐. 못 봐. 못 봐. 언제 들어왔지? 그러고. 근데 나는 이게, 이 계기판 없는 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너무 시원한데, 이거 앞에가. 좋아요, 저도. 근데, 이거 매력 있다. 이거를, 내가 이 차를 빨고 그럴 이유도 없고. 까고 할 이유도 없잖아요. 뭐 특별히 또. 아니 사실 난 까고 싶지. 아 그렇죠. 사람들이 테슬라 안 샀으면 좋겠어. 그렇죠. 영업에 이제 비용 그니까 그게 그러니까 있으니까. 안 좋은데. 근데 솔직히 장점이 많죠.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중에. 변해가는 트렌드를 내가 막을 순 없는 거고. 빨리 적응하고 인정하는 게 모습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매력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이제 자동차 정비 업계도 조금 많이 임팩트가 갈 거예요. 완전히 가겠죠.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뭐 전기차로 확 넘어가진 않겠지만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이제 오는 손님들의 수도 조금씩 줄어들게 될 거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래도 얘가 차가 차량으로서 기분을 유지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 중요한 부분. 서스펜션, 브레이크 키트 같은 거. 그치. 그리고 이제 차 외장에 할 수 있는 뭐 랩핑이라든지 선팅이라든지 그치, 그치. 타이어. 이런 소모품류들이 이제 추가되지 않을까 싶고 그 외에는 할 게 없어. 할 게 없죠, 솔직히. 왜? 얘 앞에가 서는 바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도 뭐 기존에 이미 팔려 있던 내연기관차들 정비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사장님 때에서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은 그런 것 같은데. 네, 큰 문제인데 이제 그 다음 세대
내가, 아드님. 내가 내 아들이 이걸 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가져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스펜션이라든지 그치. 브레이크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쪽 이제 뭐 좀 그런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가고 싶다 이거. 그거 어려워요. 저희 레이트가 전화하면 바로 갖다 주는데. 얘 같은 경우 이번에 롱레인지가 5,999만 원에 나왔어요. 올해 모델은 리프레시된 모델이라서 여기 손따도 들어간다라는 소문도 있고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럴 때는 밟아 주셔야 돼요. 예.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개선된 모델들이 오는데 가격까지 이제 500만 원 저렴해지니까 이번에는 롱레인지가 아주 효제 모델이죠. 롱레인지라고 하면 모터 하나짜리예요, 그건? 아니요, 걔도 모터 두 개예요. 모터 두 개. 기본적으로 롱레인지는 퍼포먼스 모델이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다른 거는 이제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하고 출력 조금 낮은 거하고. 아... 그리고 휠 다른 거. 그리고 뒤에 스포일러, 카본 스포일러 없는 거.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조금을 못 받는 거네, 이제? 올해는 보조금 절반 받겠죠. 얘는 9천만 원은 안 되니까 보조금 한 작년에는 제가 1,300 받았는데 작년보다 좀 줄어들 거니까 한 1,200 생각하면 50% 하면 한 600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뭐 롱레인지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랬죠. 여기 사거리일 때 카메라가 잠깐 놓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절로 가려고 했죠. 정면 충돌하겠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만약에 이거 끼우고 있었어 봐. 그리고 애가 딴짓하고 있었어 봐. 그럼 갖다 박는 거예요. 그냥 갖다 처박은 거네. 그리고 소송 걸고? 소송 걸고. 지고? 지고, 울고. 내가 언제 놓고 가라 그러냐? 그러니까. 그래. 울고, 울고. 이거 완전 마음에 드는데? 퍼포먼스가 지금 기본 차값이 7,000 중반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오토파일럿 넣으면 8,000 중반까지 올라갈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조금 받으면 한 8,000까지 떨어질 거예요. 8,000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오토파일럿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내가 K9 바꿀 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네. ACC 기능 때문에. 아, 얘도 오토파일럿 그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FSD를 구매를 안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이거 한번 내리는 거 있잖아요. ACC 거리 맞추는 거는 해요. 그런데 차선 유지하고 이렇게 회전하고 그리고 깜빡이 넣었을 때 차선 변경하고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거 오토파일럿 있잖아요. 네. 이거 이걸 해놓으면 차선은 따라가지 않아요? ACC만 있어도? 모르겠어요. 저 그것까지는 안 해봤는데. 국산차들 차선은 따라가고. 차선은 따라가겠죠. 네.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이제 자기가 차선 변경도 하죠. 그래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내가 깜빡이를 안 넣어도 지가 앞에 차가 느리게 가고 있으면 이제 나 이제 차선 변경할 거야 라고 핸들한테 떨림 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케이 해 이래가지고 딱 잡아주면 지가 차선 변경. 그때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신호를 줘야 돼. 그냥 하는 법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세팅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그냥 그렇게 써요. 저 허락 없이 뭐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맞아. 건방지게. 건방지게 말이야, 이 새끼가. 시킨 것만 하라고, 시킨 것만. 그치. 내가 똑바로 가라고만 했지 누가 차선 변경하라고 했냐고. 그 맞아. 잘 따라가기만 해, 이러면서. 아니 근데 생각보다 이 차선 따라가는 게 되게 잘하는데 이거. 이런 화물차 옆에 지나갈 때 약간 좀 핸들을 잡게 되네. 화물차 옆에 지나가면 얘도 움찔움찔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약간 가속이 느려지죠. 얘도 조심하는 거야. 조심하는 거 같아. 근데 편하다. 근데 이 와인딩을 정말 잘 탄다. 이 정도는 뭐 괜찮아요. 저기 그러니까. 그 원형 램프 있잖아요. 네. 저 그 IC 같은데 네. 그것도 타고 가요. 약간 무서운데 손을 멀리 떨어뜨릴 수가 없어. 근데 생각보다 이제 계속 지금 가고 있는데 잘 타는 거야 이거 너무. 뭐 우리 옆집 아줌마보다 더 운전 잘해요. 나보다 잘하는데. 그 가속이 내연기관의 그 가속과는 네.
달라. 완전 다르죠. 그냥 뭐라고 이 표현을 해야 되나? 내연기 간에 이 좀 올라가는 이 터울이 있잖아요. 그, 아예 없어요. 그냥 스위치 온. 그냥 스위치 온. 그냥 얘는 온오프야. 네. 신세계인데. 신세계죠. 자, 그리고 이 이걸 작동하는 것도 되게 편하죠. 굉장히 직관적으로 해놨어요. 네, 맞아요. 이런 스위치나 이런 크루즈 컨트롤 작동 여부도 네. 나는 이 자동차에 뭐가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 게 싫어요. 맞죠. 버튼이 많고 사용도 못해 그러면. 얘는 이 크루즈 컨트롤 온오프 그리고 뭐 속도 네, 핸들 잡으시고 속도 이런 거 이런 조이스틱 네. 진짜 잘 만들었어. 처음에 이거를 태블릿으로 하나 달아놨나? 맞아요. 계기판은 옆에 있나 보지? 그랬는데 아예 없는 없어요. 거야. 없어요. 이거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엔진의 정보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야. RPM에다. 없죠. 온도에다. 없죠. 다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필요 없죠. 이게 완충하면 몇 킬로 나가요? 이런 도로를 달린다. 한 400km 간다고 보시면 돼요. 포포먼스. 400km? 400km면 별로 안 불편한데? 괜찮아요. 400km. 근데 제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히팅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터리를 데워주는 시스템이 아, 없어가지고 아. 겨울에는 한 30%에서 40% 정도 거리가 줄어요. 추울 때는 영하 한 5도 이하로 떨어지면. 근데 올해부터 나오는 차들은 히트펌프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괜찮아요. 올해 퍼포먼스 하면 거의 뭐 완벽한 모델이죠. 사실 내가 이 차를 타기 전에는 네. 그냥 좀 좋겠지. 궁금한 차구나. 네. 그래 이제 타보니까 내가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차죠. 네,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직업과 이 차량은 완전히 상반된 직업, 상반된 차량이기 때문에 타면서 내 느낀 게 아, 내가 직업을 바꾸는 상황이 오겠구나. 빠른 스위칭이 필요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빠르게 스위칭해가지고 그쪽을 선점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찬스겠죠. 그러니까 아 많이 생각하게 만드네. 이건 내비 찍어놓으면 지가 운전을 해요? 아 여기서는 안 돼요. 고속도로에서는 되는데. 아 고속도로에서는 되고? 네, 고속도로에서. 아 그럼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거네? 네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저기 우리 가게까지 가는 거네? 남양주까지? 그런데 지금 하셔야 돼요. 끌려면은 그냥 브레이크 밟고 다시 악셀 밟고. 아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밟으면 밟고. 오토크루즈하고 오토파일럿 다 꺼져요. 다 꺼지는구나. 아 근데 진짜 고속도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 최고예요. 더 이상 없어요.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 켜놓잖아요. 저보다 운전 더 잘해요. 그러니까 왜 아씨 쫄았어. 쫄았지. 쫄았어. 이게 안, 속도가 이제 줄면서 이제 규정 속도가 40이 되면서 속도가 한 10km 확 주니까 사장님이 저러시. 아 쫄았어. 쫄아가지고 아 그대로 못 빠지겠어. 평균적으로 타는 한 달에 주행 거리가 얼마예요? 한 달? 예. 한 달에 기름값 1년에 한 3만 킬로 정도 타는 것 같고. 3만 킬로. 그리고 가솔린 탈 때는 한 달에 한 40, 50 그 정도 쓰셨죠? 그 정도 썼고. 지금은 한 20, 30? 절반 정도? 네, 20, 30 정도 쓰죠. 20 많이 쓰면 30, 20만 원 정도? 네, 맞아요.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젤이면 솔직히 크게 메리트가 없는데 휘발유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기름값으로 할부금 10년 탄다고 생각하면 떴거든요. 너무 좋아요? 안 타봤으면 뭐 너무 좋다 막 그거보다는 솔직히 너무 좋은 차들이 많아요 세상에. 아 그렇죠. 뭐 근데 그거보다는 신세계라는 느낌. 맞아요. 신세계. 일단 뭐 오토파일럿 기능도 그렇고. 근데 요 정도 기능은 사실은 국산 차에도 있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아주 특별하다 싶은 정도는 아니지만 좀 신선해. 신선하고 특히 이 가속감. 가속감. 아 이거는
죽이죠. 아,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리고 정차에 있을 때 이 느낌. 네. 이 고요함. 얼마나 좋아요. 진동 없고. 신문을 읽어도 되겠는데, 이 성재 씨. 뭘 신문, 평소에도 안 읽으신. 꼭 차 안에서 이렇게 읽으려고 그래요. 폼이 나니까. 아, 아저씨들이 그러더라고. 집에서도 신문 안 보면서 꼭 차 몰고 나와가지고 신호 걸리면 신문 펴놓고, 신호 밖에도 안 가고. 근데 승차감은, 아, 진짜 이게 뭐 딱딱하다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서스가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노면을 그대로 읽고 너무하다. 키를 끄고 나가는 것도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고 파킹 놓고 그러면 나가면 끝이에요. 나가서 문 닫으면 지가 알아서 잠겨요. 이거 앱. 이거 사면 워치 주는 거예요? 아니죠? 포르쉐네? 포르쉐죠. 어, 이거 앞에가 트렁크는 그럼 뒤에도 트렁크예요? 뒤에도 트렁크. 아, 못 타만 있으니까. 네. 아, 이게 좀 이상해. 어색해. 근데 워셔액은 들어가네. 워셔액은 필요하죠. 아, 이건 따로 다르었나 보네요? 네. 올라가라고 초반에? 이거 안 올라가요. 손으로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올해는 여기 전동이 옵션이 기본으로 장착되었어요. 여기 제일 밝은 걸로 한 거거든요. 안에서는 출시 안 났었는데. 이 메이커 좋아요. 제 볼트에도 한번 처음 가봤다가 블락포디? 예. 블락포디? 국내 업체인데 광고 기다릴게요. 아, 근데 되게 여기 신선하다. 여기 이런 느낌. 조속에는 근데 다시방이 안 들어있는 건가요? 다시방이 있어요. 있어요? 여기도 다시방이 있을 법도 한데? 없네? 또 이거 오디셔를? 오. 없어. 양이 작아요, 되게. 조그맣구나. 끈적이가 여기 있더니 묻었네. 뭔가 했더니 내가 묻혀놨네. 변호사 연락 해놓을게요. 우리 변호사도 어떻게 연락을 해놔야겠네. 변호사들끼리 알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은. 우리는 뭐 계속 질문을 이제 하고. 그렇지. 변호사들끼리 싸우고. 변호사들이 싸우고. 이런 사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